야구는 KBSN 아닌가? 부산 경기 틀어야지. 근데 부산 경기도 아닌데 KBSN을 틀어놨어. 오는 거 아니냐고? 이따 올 수도 있지. 현지 누가 읽을 때 문제사 갱년기인가 봐. 눈물이 많아. 내가 맨날 시구만 가리켜가지. 진짜 시구를 많이 봤지. 시구는 내가 다 가리켰는데. 오! 아, 우리 희망 어떡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냈지. 아, 진짜? 그래도 뭐 해전 잘하겠지. 아니야. 나 계란기 구워. 어? 계란기 구워. 지금 시구 연마 할 거 아니야? 어? 시구 했지. 아, 엄마 먹은 거 같은데? 봐봐야겠다. 바로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유희관입니다. 예. 아, 두산베어스 유희관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또 잠실에서 공을 던진다고 하니까 많이 떨렸던 것 같고요. 현역 때 선발로 나간 것보다 좀 많이 떨렸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또 잠실 야구장에서 많은 팬 여러분 앞에서 공 던지고 또 은퇴할 수 있어서 예,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어스포TV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말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은데, 요즘 나이가 먹었더니 지금 그냥 찌르기만 하면 눈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뭐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감사했다는 말 말고는 다르게 또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비록 두산베어스를 떠나지만 앞으로 또 두산베어스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저의 또 유희관의 야구 선수가 아닌 제2의 인생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개막전 얘기하지 물어볼 게 있는데, 홈트이 퍼펙트. 네, 두산을 바라볼 텐데요. 뭐 제가 없지만 앞으로 또 두산베어스가 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그라운드 정리가 끝나면 4시 35분부터 유희관 선수의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 선수 지금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유희관 선수는 지금 현재 유희관 선수 은퇴 기념 티셔츠를 입고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